좋았다. 콧등에도 시커멓는데. 아이고 좋아라. 너무 많이 나와서 다행이다. 아이 좋아졌다. 약 먹고. 그렇지. 겨드랑이도 그렇지. 사랑아. 사랑아 여기 봐봐. 아빠가 너 보고 싶대. 너무 예뻐졌지? 우리 사랑이. 뒷발로 뭐해. 사랑이 너무 예뻐졌지? 먹는 것도 너무 잘 먹고 그릇 맨날 싹싹 비워놓고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 아빠가 내일 온대. 보고 싶대. 아, 예쁘다. 예쁘게 생겼어. 너무 미인이야. 응? 너무 미인이야? 이거. 아이고 애교 부리네.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대서 조금 찍을게. 너무 미인이죠? 예뻐요. 아, 귀여워서 오지 마세요. 어디까지 오세요, 귀여워서. 나 예뻐요.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아, 잘 있었어? 아이고 이뻐졌다. 아이고 꺼내달라고 난리예요. 입가에 털 많이 났네. 이뻐졌다. 가자 병원. 눈빛도 반짝반짝하죠. 응, 그러니까 인물이 살았네. 네, 엄청 많이 먹어요. 먹고 먹성이 좋아. 가자 병원 가자. 응? 아이고 살도 많이 쪘네. 웃어? 낯선 사람. 이제 아빠가 낯선 사람이 됐어. 아빠가 낯설어 이제? 왔어. 아이고, 발톱 세우네. 아이고. 자기 어디 데리고 가는 줄 알고. 무서워? 병원 가야지, 병원. 아빠가 무서워, 이제. 이제 엄마, 그지? 이거 봐요. 응? 아이고야. 아빠한테, 아빠 배신감 느끼겠다. 엄마랑 있으니까, 응? 아이고. 아빠의 배신감. 엄마한테 있을 때 울지도 않는데. 응? 근데 가자 병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예쁜 거야? 네, 얼굴 깨끗해지고. 네, 살도 많이 쪘고. 묵직하고. 입가에 털도 많이 났어요. 보자. 1.5이 그 피부염하고 좀 맞으세요? 예. 지금 한 가신 지 지금 8일째인데 1.34kg에서 네. 1.5이로 200g 정도. 그랬었네요. 그 지난번에 곰팡이 배지 검사, 예. 네, 곰팡이 배지 검사 했던 음성 나왔어요. 아, 음성이요? 네, 음성 나와가지고 네. 곰팡이는 아닌 거로. 아. 네. 양성이면 이렇게
네. 빨갛게 배양이 되는데 아... 아, 얘는 배양이 안 됐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곰팡이가 배양이 되진 않았거든요. 아, 곰팡이성은 아닌 거네요? 네, 곰팡이성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죠. 네, 이제 뺨도 털도 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번에 헌 거 어디 보자. 이번에 헌 것도 많이 나섰네요. 그런 것 같아. 게이지 안에 계속 있는데 나오고 싶어가지고 저. 아, 그래? 네. 아직 게이지 있어요? 네. 그 아, 혹시 전염성 혹시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전에 귀에 진드기 있었는데 네.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비난쟁이. 조금 진드기는 깨끗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좀 흔적은 남아있어요. 지지 약간 있고 지지가 약간 있네. 여기 잘 썼어. 귀 세정하고 네. 치료약 넣고 네. 전염성 그런 피부염 예, 네, 전염성 그건... 피부염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곰팡이 배지 검사해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아... 아마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듬성듬성 털 빠졌던 거 그런 것도 털이 나고 네, 털도 지금 네, 거의 털도 많이 좀 나와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약을 한 번 정도 더 먹이는 것도 괜찮긴 하고 예방접종 같은 거 예방접종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온 김에 예방접종 네 접종하고 네. 그 다음에 네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목에 바르면 목에 한테 물려서 걸리는 심혈관충 예방이 되고 귀 속에 있는 진드기도 치료가 되는 거를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바르고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난번에 너무 체중이 덜 나와서 적응을 못 했고요. 오늘은 이제 체중이 1.52로 적용할 만큼 건강해졌고 체중도 늘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아, 많이 건강해졌대. 여기 어디야? 주사 맞자, 사랑아. 맞자. 잠깐. 아이고 절차네. 잠깐 아직 안 끝났어. 그래서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바르면 되고 좋습니다. 사랑아. 아이고. 뭐해? 떨어져 안돼. 안돼.